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주제는 이슈는요. 김성태가 이제 이그좀 대지를 했지 않습니까? 대지를 했는데 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화영이가 63년생이고 김성태가 68년생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한 20년 동안 본인들이 알고 지냈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꽤 오래전에 이미 알고 지냈더라고요. 이화영하고는. 자, 그런데 이제 대지를 신문을 딱 하러 이제 갔더니만은 바로 이제 이화영이가 김 회장님 뭐 이렇게 님자를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가 아니 뭐예요 형 지금 나한테 왜 그래? 아닙니다. 저뭐 김성태님 왜 그러시죠? 뭐 이런 식으로 붙이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딱 안면 몰수할 때 존댓말 해요. 평소 때어뭐어 정욱이 뭐 이러다가 서정욱님 변호사님 좀 말씀해 주시오 이러면 이게 싸늘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당신과 나는 이제 아는 사이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업무상 관계다. 이렇게 딱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제 열받은 거예요. 참 자기 그 해가 꼬셔갖고 돈 1,000만 달러 다 쓰게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와갖고 자기 회사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러면 당신 하나만 진술해주면 우리 회사는 사는데 딱 안면 몰수하니까 아 이거 조폭보다 더하잖아 이거 지금 정치인들이 이거 조폭들은 그래도 조금의 양심에 뭐 조폭처럼 어리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정치인은 조폭보다 한층 더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김성태인 것 그렇죠. 김성태가 근데 그 68년생입니다. 같아요. 네네. 근데 저기는 근데 구속되면 70이 넘는다고 생각하더라고. 아 70이요? 자기도 근데 거의 만주 변호사야. 아, 거의 뭐 변호사 다 됐지. 만주 변호사. 만주 변호사라거든. 아, 그렇죠. 그 안에 있으면서 배운 변호사, 예. 스스로 배운 변호사들. 68년. 만주 그 변호사. 다음에 이화영이가 63년이죠. 네네. 63. 근데 이재명이는 보니까 64년 12월 얼마 돼 있더라. 맞습니다. 예, 주민등록 번호가. 맞아요. 64년생이에요. 근데 그 생일이 가짜입니다. 자기 엄마가 언제 낳았는지 자기도 모른다 그래서 그때 축하하니까 생일이 가짜예요. 이재명이 인생에 진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아, 그게 진짜. 조국이도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한달더 많아요. 이재명보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중랑구 갑이죠. 네. 중랑구 갑 그게 옛날 이화영이. 이상수 의원이 지역구에서 그 보좌관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이게 20년 동안 형동생 했는데 갑자기 근데 이거 회장님 하니까 폭발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옛날에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말이 생각나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95년에 북경 베이징에 갔어요. 그렇죠. 그때 기자들 모아놓고 예. 뭐랬냐면 이게 그 기업은 265, 네. 그다음에 관료는 365, 365. 그다음에 정치는 아니다. 사류다. 그것 때문에 진짜 참 파문 컸죠. 그럼 이게 인류는 뭡니까? 예. 인류는 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는 이걸 바꿔야 돼요. 이제 이류는 기업 맞아요. 네. 삼류는 관료고, 관료고. 그다음에 사류는 조폭이고, 조폭이고. 그다음에 오류가 정치가 돼요. 오류가 정치다. 정말 이게 조폭보다 못하지. 이제 뭐 모든 정치인이 그렇진 않지. 그런데 이재명이 같은, 문재인이 같은, 네. 조국이 같은 이런 게 정치인이 조폭보다 뭐가 낫냐 말. 그 수준도 그래요. 김남국이, 최강욱이, 뭐, 이런 애들 수준 보면, 윤미향, 뭐, 등 보면, 사실 오류도 좀 아깝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조폭한데 온갖 이게 이권이나 뜯어먹고 네. 빨대 꼽아 살잖아. 그때 이재명 캠프에 쌍방울에 간 고문 변호사가, 사회의사가 6~7명입니다. 거기 이해찬 보좌관도 있어요, 황모 씨. 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화영이는 카드만 쓴게 얼마입니까? 3억 얼마고. 아, 그리고 차를, 그 전에도 정치자금법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차를 몇 대나 좀 땡겼었습니까? 3대인가 4대인가? 아니, 도대체 그럼 다 혼자 샀다는 거야, 차를? 그거를? 그래갖고 이게 난 몰라라. 네. 이거는 완전히 쌍방울이 알아서 대북사업 준 거지. 우리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김성태가 폭발한 거 아닙니까? 이게 조폭보다 못한 거죠. 조폭한테 뜯어먹고 살다가 불리하는 거 이게 조폭 모른 차는 이게 저는 이화영이나 이 행태고. 근데 김성태 말 중에 와 와닿는 게저잘 읽어봐야 돼요. 10명이 구속됐다고 했잖아 이 때문에. 그렇죠. 10명이 없었다.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잘 보니까 가족이 10명이야. 아, 이 말은 이 가족이 김성태 쌍방울 회사는 가족 회사입니다. 사실 가족 회사죠. 부인이 하고, 그 다음에 매제가 하고, 처남도 있고, 조카도 있고, 전부 가족이야. 이게 멸문지화입니다. 아니, 조국이 멸문지화, 조국이는 정규신밖에 구속 안 됐잖아. 그렇죠. 근데 쌍방울은 진짜 가족만 10명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요. 그외 임직원은 엄청나게 많고, 이게 누구 때문이냐 봐요. 이게 이재명, 이화영이 아닙니까? 이해찬이. 어제 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 김성태
울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지금 속보 어떠세요? 네. 속보가. 네. 이화영이가 처음에 대질할 때 열받는다 해가지고 서명 다 놓고 가버렸잖아. 그렇죠. 그리고 다시 안 가겠다 그랬거든. 안 가겠다 그랬죠. 근데 지금 속보가 떴어요. 22일 날 출석한대. 다시 와야 되고. 왜? 안 가면, 바로 자기가 또 대북 뇌물까지 떠면 이화영이 평생 살아야 됩니다. 평생 살아야 되는 지금 사명만 해도 네. 7, 8년 넘었네. 네. 7, 8년. 근데 북한까지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급하니까 현근택이 통해서 야, 우리 22일 날 갈게. 다시 한번 대화해보자, 조사. 이렇게 출석한다고 지금 속보가 떴어요. 참. 버텨봐야 소용없습니다. 소용없고, 지금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동안 이 대북 송금 문제는 거부하기 어려운 게, 그동안 경기도가 공적으로 발표한 것들이 있어요. 이화영이가 공적으로 발표한 것도 있고, 그 다음 실제로 북한하고 연결되는 구조도 있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이렇게 간 크게 그런 일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자, 문재인 정권 그 하면서 대북 제재가 막 일어났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그거는 결국은 이재명이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당시 김성태가 아니, 국정원 이거 알면 어떡해요? 이 국정원이 알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권 잡으면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정권을 이걸 해야지만이 정권을 잡는다는 걸 알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결국 북한에다가 돈 보내고 하는 거를 다 이제 해놔놓고 이 정권이 딱 못 잡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전부 다 김성태한테. 그러니까 김성태는 그걸 하면서도 좀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현대 그 전례도 있고 이거 주면 내가 국정원한테 이거 걸리면 나는 큰일 난다. 걱정하지 마. 그다음에 돈 투자 어떻게 할까? 그 북한 지도 다 보여주면서 이거 있잖아. 가서 그 사람 만나면 돼. 아니 김성태가 어떻게 북한에 있는 리오남을 알아서 리오남하고 접촉을 합니까? 그리고 북한도 아니 경기도가 안 꼈는데 이재명이 안 꼈는데 이재명이 껴야 다음 정권이 이재명이 잡으면 남북 관계가 자기들 주도를 할 수 있겠다. 아니까 지금 김성태한테 지금 만나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 잡는 쌍방울이잖아. 킬러, 이재명 저격범 세 명이 전부 다 이게 제가 제일 먼저 방송에서 이름을 깠던 분이에요. 네네. 다시 한번 이게 세 명이 네. 결정적인 또 놓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이재명을 잡아요. 네. 자, 첫째. 제가 안부수 이름을 제일 먼저 깠습니다. 안부수. 안부수가, 야, 우리 대질할 때 어제 방송했잖아. 네네. 안부수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히죠. 그런데 안부수가 웬만하면 이재명, 이화영 편 들겠지. 그렇죠. 근데 너무나 황당하니까, 아니, 이 500만 달러, 300만 달러는 게 경기도 걸 대납인 거 아닙니까? 네네. 이재명 방북비용 아닙니까? 이렇게 안부수가 김성태 편을 들어버리니, 네. 그러면 이게 대질이 게임 끝나버리죠. 3대1로. 안부수가 첫째 킬러입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부터 안부수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같은 자다. 아주 간사하면서 겁이 많아. 이런 자는 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개인 아니잖아. 개인. 그렇죠. 임태훈이는 군대도 안 갔죠. 군대도 안 갔지. 그런 자가 인권센터 한다고 네. 군인권센터 네. 황당한 놈인데, 그것도. 근데 안부수가 우리 쪽에서는 불기는 잘 본단 말이야. 겁이 많아. 이게 대전에 네. 선거 사무실 차려놓고 몇십 명. 선거 다 기소됩니다. 네, 선거 몇십 명. 안부수 큽니다. 이 자가 이제 첫째 킬러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제가 이름 처음 갔는데, 박상민. 박상민. 상민. 저 수행비서 하는 친구 말씀하신 예. 거죠? 월드컵파. 이거 지금 저. 이 조폭입니다. 월드컵파. 이번에 전화기 였을 때 다 들고 왔다는 친구. 예. 예. 근데 전화기 여섯 대 중에 네 대는 지가 쓰고, 두 대는 이제 김성태 전화기인데. 김성태 전화기죠. 바로 이제 비밀번호가 제가 보기 준 것 같아. 예, 아, 줬으니까 부럽겠죠, 뭐. 근데 김성태 거니까 예, 비밀번호를 예, 예. 줬을 것 같아. 예. 뭐 안 주도 삼성 거는 푼다는 말도 있고, 예. 근데 제가 삼성전자 임원한테 물어봤더니, 예. 야, 우리 것도 못 풀어. 아이폰만 못 푸는 게 아니고, 왜 사람들이 지금 아이폰으로 바꾸니까. 그렇죠. 삼성도 못 푼대. 예. 그렇게 줬다고 봐야지. 비밀번호 다 풀어가지고, 포레지더라. 아. 이러면 이게 또 통화 다 나오지. 다 나오죠, 또 통화 또. 이게 박상민이 아닙니까? 박상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전매제. 전매제. 김태헌. 김태헌. 헌법할 때. 헌. 헌. 이자가, 와, 3년치 장부를. 다 똑같다 하면서요, 그게. 3년치. 진짜 장부. 네. 이거는 이게 폭발성이 엄청난 거죠. 전부 이게 보통은 비밀로 하잖아요. 그렇죠. 전부 이게 이중 장부잖아. 네. 근데 진짜 3년 장부를 자주 버린 거는 김성태도 죽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통 그런 거 걸리면 예. 다 태우잖아요. 없애잖아요. 아, 한 분은 둡니다. 심의상. 네, 나중에. 다른데도. 네. 한 분은. 그러니까 나는
김성태하고는 별도로 나의 길을 간다. 나의 변호사도 자기가 샀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안 만나게 못 만나게 예. 해달라. 김성태도 겁난다. 안 만나고. 지금 그러면서 이 모든 정보를 다 가졌다는 말은 이재명이 변호사비 대납 20억 아, 포함해서 그게 나오겠네. 그러면요. 그다음에 김성태도 원래 4,500억이었거든. 그런데 어. 말줄이 났지. 그런데 다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저는 결국은 그 안부수, 그다음에 박상민, 그다음에 김태헌 지금 결정적인 서먹킹범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이게 이재명이가 특히 이완이가 제일 심한 게 전화한 적이 없다 했잖아. 그렇죠. 이재명이도 전화한 적 없다 했잖아. 어. 그다음에 이완이도 없다 했잖아. 그런데 안부수가 우리 옆에서 들었는데요. 다 들었는데요. 다 들었는데. 이렇게 고맙다. 다 들었잖아. 어. 보고. 그러면 이재명이 어떻게 빨리 나가냐. 네. 이거는 이제 끝이죠. 네. 이재명도 저는 끝이다 봅니다. 이게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막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갈 것 같죠. 사람이란 게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이제 사건이 검찰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 보면 자기한테 모든 게 이게 죄가 뒤집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가만 안 있습니다. 지금 유동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유동규 완전 주범처럼 됐잖아요. 근데 유동규가 뭐 내가 왜 주범이야? 내가 지금 어? 저 나는 지금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지가 입을 여는 거고 남욱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태현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저거 가지고 있다가 원래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조폭도 동원해서 못 들어오게 하다가 아무래도 김성태 전 다 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우 큰일 났다. 내가 안 들어가면 이거 지금 내가 완전히 다 뒤집어 쓰겠구나. 그래서 이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서 바로 다 제쳐내버리고 협조 다 하고 그리고 절대 나 김성태만 못 만나게 해주라. 이렇게 이제 지금 가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왜냐? 이게 지금 까게 되면 단순히 지금 이쪽 관계뿐만 아니라 쌍방울 내부의 그 횡령이나 이런 게 다 드러나면 이 김성태한테 치명적이거든요. 여기서요. 중요한 게 제가 한번 대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네. 뭐 제 예측이 맞을지 몰라도. 좀 막 요즘 많이 맞더라고요. 요즘 정치는 거의 다 맞아요. 아, 요즘 많이 맞아요. 요즘 정치 다 맞아요. 네, 얘기하면. 요즘 뭐, 저, 서변에서 법률이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그, 제가 근데 유동규, 김성태 부는 것도 다 예측했는데, 그럼 여기 세 명 중에 누구부터 불까? 네. 이게 제가 서정욱의 대예측입니다. 아, 쇼트. 우리 쇼트로 짧게. 네. 자, 지금 세 명이 이화영, 그 다음에 김용, 그 다음에 정지상 있죠? 네. 누구부터 불까? 제가 보기 이화영이 제일 먼저 봅니다. 아, 이화영이. 이런 게 국회의원까지 한 이런 자들이 약합니다. 하죠. 근데 이화영이가 혐의가 커. 그지. 자기가 이게 빼도 박도 못 하잖아. 자기는 빼도 박도 못 해. 너무 많이 만났잖아. 그럼 이게 전부 자기가 뒤집었으면 평생 살이 돼. 뇌물이. 평생 살이 된다니. 액수가. 따라서 저는 이게 이화영이가 20일 날 가겠습니다. 이 말을 이게 인정할 것 좀 하고. 저 부를게요. 본다. 저는 이화영이가 1등으로 봐요. 그 다음에 2등이 김용이. 김용. 김용은요. 불면 나갑니다. 8억 4천 중에 한 6억 받았죠? 네, 그렇죠. 이걸 이게 내가 받아가지고 이재명 선거 자금 썼습니다. 시킨 대로. 네. 이건 이게 뇌물이 아니고 정치 자금이죠. 참작의 예의가 되죠. 만약에 김용희는 부는 순간 너 나가. 대신에 이재명이 네가 들어와. 대신 들어와. 이러면 이게 붑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지상이는 저는 끝까지 안 붑니다. 끝까지 안 불어. 정지상이 이재명보다 더 센 자입니다. 정지상이가 이재명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게 불어봤자는 평생살인데 정지상이는. 저는 이화영을 제일 먼저 불고 그다음에 김용까지 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네. 정지상은 안 분다. 이렇게 제가 예측해 봅니다. 자, 우리 서 변호사님 예측이 얼마나 맞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지상이 보니까 참 희한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자기 그 검사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당신 말이야 구치소에 있을 때는 독방에서 괜찮지만 이제 교도소 가면 그 자법들하고 같이 있으면 당신 굉장히 괴롭다. 그러면서 빨리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게 사실은요. 그 구치소에 가보면 이제 지금 이 중요한 범죄인들은 이제 독방에 넣습니다. 그 서울구치소 가보면 독방이 이제 한 사에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홍거방이 있어요. 그 독방에 있으면 이쪽 자범들하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교도소 가면 무조건 이제 그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 주로 이제 강도범 뭐 절도범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는 평등하잖아요. 그 군기 잡아요. 어? 당신 뭐 했는데 가면 이거 신고식 해야 되거든요. 딱 신고식 할 때는 신고식 잘못하면 아주 그냥 맞고 그냥 뭐 이런 게 아직도 있어요. 특히 딱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있어요. 저도 뭐 가봤어요. 그 교도소나 구치소 가면요, 첫 발을 갖다가 어느 저 단에 따라서 문지방을 밟으면 그 방에 있는 사람은 못 나간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그런 문지방 벌면 아주 탁탈하게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저 정진상이가 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는 당신이 이제 교도소 가보면 절감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좀 불어. 뭐 검찰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진상이가 그렇게 컴플레인 할 정도면 본인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엄청나게 불안하죠. 네. 제가 근데 그저께 그 서양호 있잖아, 중구청장. 아, 그 구속됐다면서요? 서양호 중구청장이 구속돼 있는데, 네. 비서실장 면회를 갔더니, 어. 비서실장은 이제 다섯 명 방에 여주고요. 네. 그 다음에 서양호는 독방을 주더라고. 아. 구청장 출신하고 독방을 줘요. 야, 그거 대접하는구나. 근데 제가 옛날에 전무후방을 한 봤는데, 정두원을이라고 있잖아. 네네. 네. 옛날에 극단적인 선택해보니 네, 예, 정두원 의원. 예, 예. 이분 제가 변호인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원래는 독방 아니면 여러 명 방법은 없잖아. 네, 그렇죠. 근데 정두원은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독방 주죠. 네. 독방 갔더니 너무 힘들더래, 외롭고. 외로워요. 그래서 이게 여러 명 방, 홍거방 달라 했더니 네. 또 이게 일곱, 여덟 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더래. 어. 그래가지고 이게 정두원은 그때 힘이 셌어. 힘이 셌잖아, 힘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무음악에 두 명방을 썼대. 아. 내 보좌관처럼 하나 부리물 수 있는 아, 한 명하고. 네. 정돈하고 이게 두 명방을. 아, 그건 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없죠, 원래. 원래 두 명방 주면 안 되지. 네. 아마 이 그, 정재상이나 김용덕이 지금 힘들긴 힘들겠지. 네. 이화령이나. 근데 제가 왜 정재상이는, 제가 정재상에 대해서 많이 취재를 해봤거든요. 그렇죠. 이 자락이 보통 자가 아닙니다. 아. 그렇다면 어리숙하게 보이도 그러네. 이재명이를 만든 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 옛날부터. 따라서 이제 그 정지상에는 입을 열기가 쉽진 않을 거다. 그런데 어. 김용이나 이화영이네. 이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상대 출신인가 그렇죠? 예. 그죠? 그 경성대. 경성대. 예. 예. 그거 아마 이제 운동권이었고 수배도 받고. 예. 그리고 저는 그거 보면서 아, 희한한 게 이 정진상의 얼굴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당내에서. 그게 왜 없냐? 네. 그것도 제가 취재해봤죠. 어.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 문을 열고 바로 옆에 네. 문을 열면 이게 딱 그냥 가리지는 어. 가림만 해놨구나. 예, 조그만 어. 의자 하나 딱 놓고 어. 고개를 든 적이 없대. 주로 고개 어. 숙여서 일만 딱 하니 사람들이 제대로 얼굴 찍을 수가 없지. 특이한 사람.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림자. 그림자잖아. 얼굴 없는 실체. 지금도 아직 몰라요. 이 마스크만 계속 써 있어서. 네. 아니, 정진상 얼굴 한 번도 지금 한, 딱 한 사안이 이외에는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앞으로도 정진상이라는 게 입을 열기 쉽지 않을 거고. 그렇지만 이제 뭐, 이번에 공장 보니까요. 네. 뭐, 증거 진짜 많더라고. 진짜 많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정진상 입하고는 관계없다. 네.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고보모르는 게 아니죠. 정진상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정성 의원이 면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면회를 하면서 정진상한테 한 이야기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게 너 흔들리지 마. 너 있잖아. 조금만 있으면 우리 이재명 이거 증거 없기 때문에 대통령 된다. 그럼 너 사면 나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굳이 하려고 특별면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진상 정도가 되면. 근데 예,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아마 이제 그 정성 의원도 제가 그 말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면 천하의 정진상도 마음이 지금 싱숭생숭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가 잊혀지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 회도 있고 지금 뭐 어? 조금 대장동에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참 오선도선 살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그냥 그 들어가서 그냥 썩으면 이건 이제 치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진상도 어이 잘못하다가는 흔들릴 수 있다. 그럼 이게 이재명은 뭐 완전히 끝나는 거죠. 네. 정진상이가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입을 열면 이게 이재명은 뭐 진짜 천년 만년가도 안 되죠. 어. 입을 열면. 그럼요. 그런 게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네. 널, 열더라도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 참 이게 이 죄수의 딜레마라고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각각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참 다릅니다.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오만한 생각이 다 들어요. 왜냐하면 연락을 할 수 없, 밖에 연락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진짜 안에 그렇죠. 들어가 있다 보면 제가 무슨 일할까 무슨 생각할까 그래서 매일 사실은 이제 면회를 가야 되고 매일 가던 면회가 딱 끊어지면 어 이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안에서 이제 막 잠도 못 자고 막 우울증 오고 이제 뭐 예, 처음에 가면요 저도 이게 뭐 제가 어릴 때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처음에 가니까 이 폐쇄 공포증이 일단 생기더라고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못 나가니까 막 벽이 막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고 막 압박감이 들고 두 번째는 우울증 증세가 좀 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질 못하고 막 하니까 세 번째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워낙 거친 제가 말해 금고털이범 강도범 성강간범 다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우대를 해줬어요. 독립군이라고. 이제 학생운동원에 들었다고 이제 뭐 밥도 비벼주고 막 이제 대접해주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그, 저, 조폭들끼리 막 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런 뭐 군기도 엄청 잡아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런 거 모르다가 딱 들어간 사람은 정말 이 심리적 충격이 엄청 받습니다. 예, 특히 대접받는 사람. 너무 이 교도소 얘기다 다음 주제.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네. 뭐 다음 주는 뭐 별로 뭐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저희들 응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재웅님께서 예, 비뉴님 감사합니다. 윤사랑님, 썬김님 고맙습니다. 고라니 페인트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윤사랑님, 이용희님, 서정욱 변호사님 I love you 하시는데요. 야옹이님. 2만 명이 넘. 아, 유영씨. 아이고, 저 2만 명이 넘었네요. 유영씨님 고맙습니다. 코코아님, 서 변호사님, 이논설리님,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송하연님, 유민열님, 그 다음에, 나아로미님. 네, 고맙습니다. 조영현님께서, 정정원님 오늘 또 여전히 또 이렇게 많은 또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로미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백숙자님, 감사드리고요. 나무늘보님, 네, 오늘 처음으로 이게 슈퍼챗 하셨답니다. 박영원님, 네, 조국, 이재민, 문재인, 김성태를 같은 감방에 수감하면, 아이고, 그럼 김성태가 뭐 짱 먹을 텐데요? 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